달걀부탁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 프리티다 6의 샴페인 군생 6의 얼마였더라? 기억이 안 나. 10,000원이었나? 야, 어쨌건 이거 진짜 가성비 진짜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얼굴빠 많은 애기로 블랑 골라가지고 왔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플래시라이트입니다. 제가 이거 언박싱하면서 이게 블루키 쿠키였나? 이렇게 헷갈려 했는데 이 프리티다이 사장님 댁에 진짜 예쁜 블루키 쿠키가 하나가 있었어요. 자꾸 제가 그것 때문에 그거랑 약간 비슷한 위치에 요녀석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제가 그걸 보고 생각이 났었죠. 저 녀석은 제가 요 납작분에다가 분갈이를 하려고 해요. 플래시 라이트. 어후. 얘가 어머나, 너 물 먹었어? 누가 줬어? 응? 어디 뿌리가 어떤가 좀 보자. 자, 불불불 털어봅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오, 얘가 입구가 된 지가 좀 돼서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. 근데 요 녀석이 요렇게 지금 뿌리가 오 요렇네. 그리고 군생이 야물딱지죠. 그래서 이 모냥새, 아이고야 어떡해, 모냥새가 예뻐가지고 제가 결국은 지난 프리티데이에 품어가지고 왔습니다.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에요. 이 정도 수영. 근데 모양이 전체적으로 금이 들어가 있거든요. 3반에 변이금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. 엉덩이 보실 때 혹시라도 깍지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, 요런 이제 군생 수영에 깍지가 이제 출몰을 하면 진짜 힘드니까. 분갈이 할 때 여러분들 예방 차원에서 엉덩이에다가 한 번씩 깍지약 뿌려주는 것도 좋아요. 우리가 예방을 하는 거니까. 그리고 이제 분갈이한 다육이 방제에 관해서 이제 또 이제 방제 타임하고 이렇게 분갈이하고 어설프게 이렇게 맞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애들은 여러분들이 분갈이 하면서 얘가 아픈지 뭐 깍지가 있었는지 한번 다 살펴봤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애기들은 다음 타임에 분갈이, 아니, 방제하셔도 괜찮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내가 분갈이 하면서 얘가 깨끗이 질병이 없다는 걸 알았는데. 이렇게. 자, 마른 입의 느낌이. 어머, 근데 얘 너무 야물딱지다. 나 너무 야물딱지고 이쁜데 잘 골라갖고 왔다. 기분이 좋다. 너무 야물딱진데? 어? 수영이 너무 안정적이에요. 그리고 막 덜렁덜렁 거리는 애들이 없이 뭐 하나만 잡아도 그냥 야무지게 딱 붙어 있어. 그래서 좋네요. 이렇게 마른 입. 근데 얘가 마른 입에 고집이 조금 시네. 막 후루룩후루룩 떨어지는 그런 타입은 또 아닙니다. 나와라. 아이고야. 아이고 진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이거 못해 이거를 왜? 응? 자꾸. 자꾸 생리풀. 자꾸 이렇게 찍어요. 진짜. 속상하게.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? 이게 모르겠네. 자연군생인가 적신군생인가. 저희는 농장 사장님들한테 자연군생이에요 적신군생이에요? 막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물어보잖아요. 근데 농장 사장님들은 이 재배농가 사장님들한테 그거 못 물어본대요. 눈치 보느라고. 거기서 이제 만약에 자연군생 만들어내기가 힘든데 거기다 대고 이게 자연이냐 적심이냐 그러면은
노장 사장님이 바로 사용고생 직접 키우세요, 직접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신대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엄청 이제 농사 짓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데 거기다 대고서 이게 뭐 자연고생이니 적신고생이니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자꾸 말 못한다 하더라고요. 다만 자연군생 일대는 자랑스럽게 그 자연군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. 재배농장 사장님들도 그쵸? 요 화분에 아이고 깜짝이야. 아 깔망은 사이즈가 조금 있어야 되겠죠. 어 그렇지. 이런 구멍 마음에 들어. 여기다 가위 안녕 깔망을 깔아주고요.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사를 조금 넣습니다. 배수층 저는 요즘에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. 이 낮은 화분들은 배수층을 할 필요가 그렇게 딱히 없습니다. 자 여기에다가는 우리 프린트다육의 정말 진짜 뿌리 내림이 너무 좋은 미소토 갑니다. 대박이야 진짜. 너무 야물딱죠. 누가 이렇게 야물딱질했어. 저 여기다 이렇게 예쁘죠. 저는 앞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안 중요한데 또 이걸 보는 우리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그렇게밖에 못해요. 그렇게밖에 안 돼요.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. 뭐 어떻게 이미 끝났는데. 이미 끝났음. 제가 혹시 깔망이 지금 아슬아슬한 사이즈 깔망이 들어가 있어갖고 제가 살짝 그 칠 때 깔망이 밀렸을까봐 방금 엉덩이를 들어서 확인했습니다. 마사로 눌러줘가지고 깔망이 그 자리에 있네요. 참 미소토는 여러분 10kg 28,000원은 택배비 포함해서 28,000원이에요. 원래는 그냥 택비 별도 24,000원입니다. 이렇게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이 택배비 없이 이제 24,000원에 구매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소포장 그러니까 5kg 포장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. 근데 택배는 택배는 10kg으로 갑니다. 이렇게 미소토가 뿌리내림이 참 좋아요. 그래가지고 뿌리내림에 좋은 미소토 이렇게 밀어넣 쑥쑥쑥 오 많이 제법 많이 들어가네. 납작분이라고 배수층도 조금밖에 안 했는데. 자, 다시 땅땅땅 자 하고 아니야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. 마사 잘 신겼죠? 살짝 들어서 마사를 먹여줍니다. 마사 먹어라. 아우 제가 오늘 할 일이 좀 많은데 오늘 왜 이렇게 뭔가 해도 일이 줄어들지 않는지. 자 예쁘게 정리해주고 싶은 다육이들 지금 분갈이 분을 바꿔줘야 되는 애들 많습니다. 예쁘다. 야, 너 좀 예쁘다. 자, 여기다가 플래시라이트는 이쪽에다 꽂아줄게요. 여기에다 꽂아주고 이름을 보려면 뒤집어서 봐야 돼서 불편한가? 네, 여기다 하자. 플래시라이트 뒷면에다가는 조금 예쁜 볼 하나를 다 이렇게 얹어놔서 여기가 앞인가 뒤인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해주고요. 그 다음에 가성비 최고의 샴페인 군생 분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가성비가 좋았어요. 이 샴페인 대박이요. 뿌리가 대박 부슬부슬
완전. 오우, 요 뿌리는 흙이 막 보슬보슬 다 털리죠? 이렇게. 이렇게 요 정도까지. 요 정도까지 하고 가도 되고. 잡히는 대로 먼저 이렇게 합니다. 화분에서 빨리 탈출 구출해 주지 않아 가지고 여기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났죠. 물 먹고 막 빵빵해지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애기들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화분 안에 갇히게 심는 거를 안 좋아해요. 근데 재배농장 사장님들은 그 안에 갇혀 있어야 얘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은 다 어차피 분갈이를 때되면 정기적으로 해주니까 그냥 그런 건지 아니면 거기다 넣었는데 애들이 그렇게 큰 건지. 사이사이 마른 잎 떼어줍니다. 야, 너는 도대체 몇 살 먹었니? 궁금하다. 세상에, 마른 잎이 이렇게 야물딱지게 이파리가 마를 때까지 여기 있었다니. 나와라. 이쁘다. 짝꿍이 지금 다른 집에 더부살이 하는 그 다육이가 있어서 갖고 와서 보여줬어요. 예쁜 애기 하나가 저게 베라하긴즈 금 집에 생긴 게 꼭 미니마 같이 생긴 애기가 하나 거기 딱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. 우리 짝꿍이 너무 이쁘니까 그거 보여주러 왔어. 우리 짝꿍 옆에서 마른 잎 떼고 있거든요. 간식도 사다 주고 마른 잎도 떼어주고 자, 노래도 불러주네요. 자, 요 화분은 유유분인데요. 프리티다 여기서 판매했었던 유유분에다가 수확 넣으면 너무 예쁘겠죠? 이렇게 해야 되겠다. 자, 이렇게. 와, 자, 이쁩니다. 요번에는 다 애기들이 뒤통수가 다 헌한 애기들이네. 자, 여기도 배수를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. 화분 자체가 크지 않아요. 여기도 우리 프리티다육에 미소토가 들어갑니다. 이렇게. 와, 뿌리를 왜 다 가져가요? 그냥 다 가져갈 거예요. 이번에 다 가져가서 뿌리 빨리 내리려고. 자, 그 다음에 분갈이 하고 나서 제가 바로 또 물, 아 참, 미소토에는 약간 그 수분기가 있어서 그래서 뭐 물을 뭐 따로 챙겨주진 않아도 되지만 저는 여기다가 이번에는 관수를 조금 하려고 해요. 게다가 이 샴페인은 지금 너무 말랐어. 너무 말라가지고 바로 물을 쬐게 죽었습니다. 쇼벨도 쬐꺼난 것 같고 몇 번씩 넣으니까 너무 답답해. 그리고 이제 꾹꾹이 쏙쏙. 저한테 요 유유분 여기 세트가 있거든요. 요 세트에 딱 맞춰가지고 이 화분들도 세트로 있으면 이쁘잖아요. 세트로 있어야 예쁘죠, 사실은. 여기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요 사이 자, 이렇게 살짝 다시 넣어서 저 사이에 그 여기에다가는 웃기니까 애기가 앞니 빠진 중강새 같이 생겼으니까 여기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슉 넣어가지고 이렇게 프리다육 사장님한테 배웠는데 잘못 배웠다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. 이렇게 해서 사이에다가 넣고 여기에다가도 넣고 저쪽에다가도 이렇게
지금 제 마사가 살짝 젖었어요. 그래갖고 색감이 이렇게 보이네요. 와, 분갈이했다. 샴페인 군생까지 정리할게요. 이번 시간 프리티다육의 샴페인 군생과 프레시라이트 분생을 이렇게 분생? 분명히 군생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군생을 분갈이했습니다. 그래서 얘는 샴페인은 너무 많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제가 바로 여기다 물을 주는데 이게 뭐 물이냐고요? 이게 뿌리 그 발근을 유도하는 뿌리 발근제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. 뿌리 발근,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중복해서 하니까 웃기네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 다육이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고,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. 이렇게 좀 이렇게 응용, 활용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분갈이를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이거 예쁘게 키워가지고 간간히 소식 전해드릴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